한번 그러면은 먹어볼까? 피망 샌드위치를. 오, 하나, 둘, 셋! 야! 오늘 밥반찬은 뭘까? 정말 기대되는 걸. 오. 배고프다. 아 여보, 다 됐어. 오늘 반찬 냄새가 좋은데. 아유 그럼요, 다 됐어요. 아이, 아유. 그러면은 오늘 맛있는 밥을 먹읍시다. 자, 여보는 맛있는 피망전, 그리고 요루는 맛있는 피망 씨앗이랑 우리 리아는 피망, 그리고 엄마도 피망 이렇게 먹어요. 뭐야, 또 피망이잖아. 엄마, 맛있는 반찬은 하나도 없고 피망만 있으면 어떻게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얘는 그걸 말이라고 하니? 여러 가지 골고루 먹어야 건강에 좋은 거야. 그래서 엄마가 일부러 피망만 한 게 아니라 피망전도 하고 피망씨앗도 가졌잖아. 그래 리아야, 피망에는 각종 좋은 성분들이 있어서 우리 몸을 참 이롭게 해준단다. 오빠는 또 반찬 투정이야. 그냥 먹어, 맛만 좋구만. 그냥 먹어. 그치만 피망은 맛도 이상하고 씹는 것도 이상하단 말이야. 맛있는 피망이 있으면 몸도 좋고 건강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 이미 충분히 맛있거든. 아휴, 엄마가 한 거니까 그래도 먹어. 싫어! 피망은 싫어! 싫어! 피망은 싫단 말이야! 너? 용돈 없어? 그래도 안 먹어? 안 먹어! 그럼, 응? 자, 아빠의 냄새 나는 양말을 먹을래? 아니면 피망을 먹을래? 응? 양말 먹을 거야, 양말! 차라리 양말이다! 얘가 그냥 이 빨리 먹어! 와, 먹어! 싫어! 먹어! 싫어! 먹어! 싫어! 먹어! 싫어! 먹어! 먹어! 피망은 정말 끔찍해! 맛이 정말 끔찍하다고! 리아야, 피망 먹어, 피망! 말을 안 들어. 쥐라이몽, 쥐라이몽! 왜 그래, 리아야? 쥐라이몽, 피망, 피망이 난 정말 싫단 말이야. 피망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피망이 싫어서 그렇구나. 에이, 그러면 피망을 맛있게 만들어주는 신비한 가루를 줄게. 야, 잘 봐. 야, 야, 피망 맛있어지는 가루. 자, 이 피망을, 이 가루는 어떻게 쓰냐면은, 자, 이렇게 처음에 흙을 준비해주고, 그 다음에 이 낫으로, 자, 바닥을 가려줘. 그 다음에 네가 좋아하는 피망, 아니 좋아하게 될 피망을 딱 넣어주고, 여기 있다. 내가 아까 말한 이 가루, 이 가루를 뿌리면 쭈루루루루루. 자, 이 고, 근데 이 피망은 말이야, 내가 마법의 가루로 만들었지. 이 마법의 가루는 피망을 고기 맛으로 바꿔주는 거야. 자, 한번 먹어봐. 자, 먹어봐. 진짜 고기 맛이 나잖아. 그래. 자, 그러면 이 마법의 가루를 가지고 가서 농사를 지으면 돼. 그럼 고기 맛이 날 거야. 어이, 정말 고마워, 쥐라이몽. 그래, 잘 가. 오케이, 비빔. 아. 좋았어. 이제 쥐라이몽이 준 가루로 한번 맛있게 농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다. 오, 예. 장소는 여기가 좋겠군. 좋았어. 일단 내가 좋아하는 흙들을 막 놓은 다음에 피망을, 가를, 땅들을 놔두고 피망을 심고. 좋았어. 여기다가 이제 쥐라이몽이 준 마법의 고기맛 가루로 뿌려주면 좋았어. 이 상태로 내일 오면 다 자라있겠지. 좋았어. 룰루랄라.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좋았어. 어제 길렀던 채소들이 드디어 다 자랐겠구만. 오늘
드디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어요. 뭐야? 왜 다 죽어 있는 거지? 마법의 가루만 뿌리면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뭐야? 리아야, 리아야 방에 있니? 어, 방에 없네. 리아야 어디 있어? 어, 여기 있네. 리아야, 엄마 감자 구워놨어. 이 감자 좀 먹어봐. 근데 이건 뭐야? 이 말라 비틀어진 채소들은? 엄마, 채소가 자라나지 않아요. 아이고 아들, 당연하지. 채소한테는 햇빛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채소가 자랄 수 있겠소? 아니 채소는 요런 데가 아니고 햇볕도 쨍쨍하게 잘 통하게 해주고 물도 자주 주고 사랑도 줘야 채소가 아름답게 자랄 수 있단다. 어? 그렇구나. 물도 안 줬어. 햇빛도 안 주고 그런 거였어. 그래, 알았으면은 밑에 내려와서 감자나 더 먹어. 엄마가 더 많이 구워놨어. 에이, 네 엄마 이것만 하고요. 좋았어, 그런 거였어. 네. 웬일로 얘가 채소를 기르고 있지? 좋았어, 그런 거였어. 다 됐다. 이 정도면 우와, 채소들이 엄청 잘 자라고 있어. 물도 흐르고 있고 햇빛도 통하게 했다, 이 말씀이야. 이게 농부의 마음이려나? 피망 하나 맛있게 먹기 힘들구만. 이제 다 했으니까 지라에 뭉개준 마법의 가루로 바로 그냥 피망 획득해버리는 거야. 우와, 피망이 아주 많이 나오는구만. 좋았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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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야 왜 그래? 이 피망으로 오늘 피망 볶음 해주세요. 어? 아니 피망이 벌써 이렇게나 많이 자랐어? 에이, 그렇죠. 얘가 직접 기른 피망으로 피망 볶음을 해달라고 하니까 와, 우리 리아 어른이 되었네. 어른이 됐어. 그래, 엄마가 솜씨 발휘해서 한번 피망으로 맛있는 요리 해줄게. 좋았어. 아, 거의 다 됐네. 어, 이 요로밖에 없잖아. 아, 리아야, 여보, 내려와서 밥 먹어. 내가 직접 만든 피망으로 피망 볶음. 왜 그래? 그래, 그래. 자, 엄마가 많은 요리를 했어. 자, 일단은 피망 볶음. 그리고 피망 샌드위치랑 피망 볶음 2. 엄마는 피망. 됐다. 자, 한번 그러면은 먹어볼까? 피망 샌드위치를. 아니. 피망 볶음에서 왜 고기 맛이 나는 거지? 역시 우리 아들이 직접 기른 피망이라 그런가 봐요. 피망이 그냥 보통 피망이 아니네. 뭐야? 생각보다 너무 맛있네, 피망이. 뿌듯하구만. 역시 맛있는 채소가 짱이라니까.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아유, 밖에 비가 오네. 아유, 빨래를 옥상에 걸어놨는데. 아유, 아유, 빨리 올라가서 빨래를. 어?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왜 이렇게 물난리가? 아, 물난리가 났어. 아니, 이게 뭐야? 천장을 김리아가 다 뚫어놨잖아. 아니 얘가 농사를 하려고 천장을 다 뚫어놨네.
Oh.